찾았는데 지금은 꽃게가 이 사이즈 다쳐가지고 근데 사이즈 찾아도 가격이 싸. 2만원에 키로에 5마리에 찌는 과사님 가격은? 찌는 비료는 똑같은 5천원이야 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제 꽃게가 지금 꽃게버거 주는데 사람들이 미니버거와 꽃게를 안 먹네. 아이고 아 지금 꽃게철이야? 오케이 오케이. 사실 가을이 꽃게철이거든. 아 그럼 항상 빠르니까 지금 꽃게를 먹으러 올게요, 사장님, 그러면. 꽃게를 먹으러 와요. 알겠어, 사장님. 꽃게 먹어야, 넘버원. 알겠어, 사장님. 꽃게 먹으러 오겠습니다. 네, 사장님. 고마워요. 네, 사장님,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자, 이제 포장해서 집에 왔는데, 요게 한 요 정도 딴 데 가서 먹으면 4만 5천 원, 5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여기가 정말 싸긴 싸요. 싸고, 스키다시가 되게 없어요. 스키다시는 없고, 뭐 밑에 그거 뭐지? 깔아주는 거? 그거 하얀 거? 그것도 없고 그냥 정말 그 기본에 충실한 가격으로 그냥 승부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뭐 회야 바로 잡은 거라서 싱싱할 것 같고. 자 일단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다 아는 회 맛. 그 맛인데 싱싱하고 아무튼 가격이 싸니까 진짜 먹을만하다. 둘이 먹게 많을 것 같은데. 이게 대짜리가 근데 보니까 대짜리가 세 종류가 있더라고. 3만원 짜리 있고 6만원 짜리 있고 두 가지가 있더라고. 3만원 6만원 이렇게. 이게 3만원 짜리 6만원 짜리는 될 것 같고 이것도 양 많을 것 같은데. 아무튼 진짜 가성비로는 다퍼주는 진짜 좋네요. 진짜 다퍼주네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자 일단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요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거 크랩은 이거야. 한 마리 꽃게 이게 날 것 같아. 달아가지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순놈이 더 맛있. 얘가 더 순놈이 지금 아 맛있죠 순놈이. 얘가 지금 한 2kg 하면 6마리 정도? 네, 5마리에서 6마리. 그럼 3명 먹을 거면 3kg 해야 되나? 이게 지금 큰 거라서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떤 걸 잡을지를. 아...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안 나도 한 마리 두 마리 정도는 차이가 난다 이거죠. 섞어서 해야 되나? 근데 아무튼 되게 먹으려 했더니 사장님이 꽃게 먹으라 그러더라고. 꽃게가 맛있어요. 지금 꽃게 맛있다고 얘기하더라고. 살이 빠지면 활동은 안 돼요. 올해 살이 빠지잖아요. 아... 그래서 사장님 아무 추천해서 아, 요즘 요거 대게가 10%. 사람들이 설 지나서 잘 안 먹는다고 짓발이 먹으라 그러더라고. 먹으러 온 건데 산걸 먹어야지. 그러니까 네. 일단 킹크랩은 오늘 저 9만원. 알겠습니다. 꽃게 찜이랑 꽃게 여기는 뭐 스키다시 없고 그냥 가성비로 해가지고 스키다시는 없는 것 같아요. 만 원인 게 말이 돼? 야, 잘 봤어. 한 마리 둘, 셋 넷 오, 많다. 우와 진짜 배 터지겠다. 진짜 많다.
한 마리도 남김없이 다 먹자. 한 마리도 남김없이 다 먹자. 안 돼, 잘 안 되더라고. 어, 되게 쉽게 올리는데? 하나만 보여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아, 가위질을 해야 되는구나. 살이 엄청 많다. 아. 딱 어디 온 거예요, 뭐 아까 방금? 아, 뒤쪽으로. 예. 예, 살 봐. 뽑아버리고 아, 다 버리고 껍데기 중간 자르고 살이 엄청 많네. 살 많다. 그럼 밥 비벼 먹는 데죠? 여기다 딱 이렇게 해서 밥 비벼 먹으면 안 되죠? 아, 네. 감사합니다. 일단 밥 비벼 먹으면 되고. 살이 근데 진짜 와, 살 진짜 꽉 찼네. 좋은 거 골랐어요. 아, 살이 진짜 실하다 지금. 와. 35,000원 너무 싸다 근데. 네,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살 봐, 살 진짜 많아. 이렇게 해서 볶음밥처럼 나오네. 참기름 넣어서 맛있겠다. 맛있겠다. 먹고 이렇게 비빈 다음에 안에 참기름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네. 껍질에다가 이런 게 다 살이야. 이런 걸 비벼야 돼. 이거 털은 버리고. 자, 여기다가 또 밥 비벼 먹으면 됩니다. 아,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실한 것 봐. 진짜. 물로 울고 싶은데 살을 해갖고 뜨거워서 못하겠다. 뜨거워. 와.